뭐 저도 뭐 그런 의심을 강하게 하는데요. 지금 누구라고는 두 번째 말을 안 하지만 다들 사정도 나온 사진도 보면 그 첫 번째하고 비슷해요. 그 사진이. 왜냐면 만 원짜리 묶음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한 5,600 정도 되는 게 두 번째 사진 똑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사진에도 보면 500만 원짜리 그게 한 100장 정도인데 500 다발이 한 대여섯 개 있고 안 묶인 게 한 그 정도 금액이에요. 비슷하게 있는데 두 번째 사진도 똑같아요. 묶인 게 한 대여섯 개 있고 100장 단위로 안 묶인 게 그 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갈색 상자 있잖아요. 그 똑같이 있어요. 양쪽에. 그리고 보면 제가 보기에 그 사진이 그 사진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아요. 돈을 네.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그렇죠. 모양만 달려서 여기서 찍었다가 저기서 찍었다고 하고 X도 보면 대체로 엇비슷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엇비슷해요. 비슷해요. 제가 맞아요. 잠깐만 비켜요. 제가 네. 그 사진을 분석을 했어요. 네.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볼펜이 보이나? 볼펜이 보여요 이거? 나가요? 네. 여러분들 이 사진이 1번 사진이에요. 이 1번 사진인데 보시면요. 돈 따발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묶음은. 그렇죠? 묶음이 여섯 개고 이게 천만 원짜리 하나. 하나예요. 천만 원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요. 요 사진을 한번 비춰주세요. 제가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요. 돈 따발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하고 여기 여섯 개가 있어요. 네. 정확히 돈 따발이 여섯 개고 천만 원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은 뭐냐? 이 안에 있던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봤냐면 요 돈과 요 돈의 높이는 비슷해요. 근데 요 돈은 약간 높이가 낮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돈 펼쳐진 거거든요. 이 돈이 여기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띠가 여기에 금이 간 거예요. 한 묶음을 빼갖고 놓은 거죠. 두 번째 묶음을 빼갖고 놓은 맞아, 거죠. 맞아. 그러네. 그런데 이렇게 요 세 번째 거는 부피가 같아 보이지만 밀도가 낮아요. 그러네. 이게 500만 원짜리를 펼쳐놓으면 요 정도예요. 그렇지, 그렇지. 밀도는 똑같는데 요거는 굉장히 듬성듬성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돈다발과 처음에 공개했던 이 돈다발 수량과 이 돈다발이 정확히 일치해요. 여기가 칸이 조금 내려가 있는데 요 돈다발은 500만 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500만 원이 안 돼요. 상자도 똑같잖아요. 상자도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상자가 이 상자예요. 저 상자 같은데? 저 상자 아니에요? 저 상자. 어떤 거예요? 이게 이 뚜껑이 요 뚜껑이고 그렇죠? 이 돈을 펼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어? 지금 여기 요 상자의 돈을 밖으로 펼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보면 갈라져 있어요. 여기 먼저 한 묶음 빼갖고 놓고 그 다음 빼 그러니까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또 벌어져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그 띠지 여기 그치. 여기 은행 그치. 표시가 있죠. 띠도 파란 은행이 정확히 일치하고요. 그러네. 그렇죠?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를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죠? 제가 이거를 아까 사진을 보고 보면서 다 셌어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저 상자의 높이까지 제가 좀 찾아를 그러네. 찾아보면서 그냥 어설프게 띠가 비슷하다가 아니라 정확히 띠 6개 안에 있던 돈을 펼치면 저거 상자가 저 뒤에 세워놓은 거 저거는 똑같은 사진을 저 어떻게 연출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저거를 1번을 공개했을 때 네. 시점이 다르다. 그다음에 뭐 2018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당시에 2015년에는 저 업소 개업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진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원래 아마 3탄, 4탄도 준비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못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 추가로 저것들이 공개하려 했던 사진 있는데 정확히 네.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그렇죠. 어떤 연출을 해도 저 돈에서 그렇죠. 숫자는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건 조작된 거다. 2탄이라고 자기네들이 공개해봤자 똑같은 어떻게 돈이 10원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저 정확하거든요. 저거. 2탄, 3탄 아무리 공개를 해도 사실은 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그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냥 보기에도 이게 어떻게 뇌물사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 돈을 3억 7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5천 조금 안 돼요. 그렇죠. 6천 정도? 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 4천,
5천, 6천이 안 돼요. 6천 정도 되죠. 예. 5,500 조금 안 돼요. 저게 그렇죠. 보면 돈이 조금 예. 비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진짜 해봐야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웃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게 정상이에요. 저 지금. 위에 수표 한 장 있는 게 저게 뭐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 유일하게 다른 게 수표 한 장이에요. 네. 여기 수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수표가 한 장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 기껏해야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면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저는 왜냐하면 수표를 지운 거는 두 번째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차이점은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세상에 뇌물을 수표로 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뇌물 수표로 준다는 얘기는 나 잡아가시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돈 자랑하려고 이제 올렸던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뭔가 저거 그러니까 1번 사진에는 수표가 없다가 2번 사진에서 수표가 등장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1번에서 우리가 저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네가 봐도 저거는 3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 공짜를 안 보이면서 얼마짜리인지 모르면서 수표를 한 장 끼워 넣어갖고 3억 얼마라고 맞힌 것 같아요. 이제 저 수표가 있으니까 액수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저기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수표 색깔이 틀린 다르죠. 걸로 알고 네. 파란색은 한 100만 원짜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100만 원짜리인 걸로 알아요. 저게 저 1000만 원짜리만 해도 색깔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게 네. 금액이 커지면 은행 표시만 놔두요. 어디 은행에서 그렇죠, 얼마 알죠. 고액권 출금한 거 딱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형택 변호사님 말씀대로 뇌물을 수표로 추적이 가능한 돈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래서 찻대기가 있는 거고 사과박스가 그렇죠.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 그 바스처럼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를 언론이 안 한다는 거예요. 언론은 그냥 진술서 쓰면은 진술서 그대로 돈 따발이면 돈 따발이다 그대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미지를 씌워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뱉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진술서 그대로 뱉게 쓴다. 근데 진술서라는 거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잖아요. 일반적 그냥 일반적인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든 이제 이 선거 과정에 관심을 끌고 지난번에도 아마 이 그 구치소에 들어간 것도 보면은 안에서 뭐 공직자들 뭐 뇌물 사건, 뭐 연예인 마약 사건 이런 거를 제보해서 그런 걸 딜로 하면 형량을 뭐 감축받을 수 있다. 많이 감축을 예. 받으니까 예, 이제 그런 제가 보기에는 딜을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이분이. 한 최근 작년 올해 뭐 그 집행정지를 한 세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나갔을 때 원래 보름 나갔는데 3개월 후에 안 돌아와도 수배를 안 때리고 뭐 나가서 뭐, 마약도 하고 아니 뭐 휴가 간 거야? 아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일반인들은요 한번 몇 년 살아도 한 번도 못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부모님 그렇죠. 돌아가시는 경우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뭐 병 치료 때문에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비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형집행정지라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의 근데 부모님 돌아가실 정도 돼야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뭐지 수술한다고 나왔는데 나와서 마약도 하고 수술도 거의 이제 죽을 병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죽을 병이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집행정지 기간에 안 들어온 게 두 번이나 되는데도. 그 이상하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좀 놀랐던데. 집행정지 기간에 나가서 마약을 한 사람은 오히려 죄가 추가돼 갖고 다시는 못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